오늘은 가을 하늘을 벗삼아 언제나 봄날 같은 동네를 걸을까 합니다. 네, 제 눈엔 다 새롭고 신기한 서울 홍대거리입니다. 옷, 액세서리, 화장품 아마 이게 다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일 겁니다. 참 이렇게 홍대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제가 젊어진 것 같아요. 청춘들의 핫플레이스. 홍대 앞은 거리도 개성이 넘칩니다. 어쩐지 저도 기분 좀 내고 싶은데요. 펀치기가 있네. 내가 조선의 주먹 대장 김두원이야. 이거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도? 이게 대체 얼마만입니까? 자, 주먹 불끈 쥐고. 아직 살아있죠? 참 옛날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펀치볼을 와서 심자랑하고 그랬는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뭐 참 세월 참 빠르네요. 이렇게 홍대 거리에 서니까 이 혈기왕성했던 젊은 시절이 떠오릅니다. 아마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예전에 우리처럼 꿈과 열정을 많이 키워가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반짝이는 청춘들의 꿈이 모여 사는 서교동 합정동을 힘차게 걸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홍대 앞은 하나의 고유명사로 불립니다. 젊고 독창적인 문화 공간으로 곧잘 대변되죠. 이 동네 한 바퀴를 하면서 벽화를 많이 봤는데 이 홍대 앞 골목길의 벽화는 좀 특이하게 이 스프레이 페인트로 칠하는 이 거리 예술로 알고 있는데 이 벽화가 뭐 낙서 같기도 하고 또 무슨 암호 같기도 하고 요즘 젊은이들 말로 정말 힙한 것 같습니다. 제겐 암호 같은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를 오늘은 제대로 한번 공부해 봐야겠습니다. 아, 근데 저 젊은이들 복장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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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주 옷을 세트로 입으셨네. 아, 네. 아주 화려하네요, 옷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어느 나라 옷이에요? 저희 서아프리카 베냉에서 맞춰온 옷이에요. 베냉? 네, 베냉 좀 특이하시죠? 저 처음 들어보는 나라인데. 베냉 어디 있어요? 아, 베냉, 베냉아, 나이지리아. 아, 나이지리아. 네. 나이지리아 도고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기를 보니까 부부신 것 같은데. 신랑이에요. 아, 어디서 만나셨어요? 저희 또 만난 건 세네갈이라고 서아프리카 다른 나라에서 만났어요. 아, 세네갈에서. 네, 저희 둘 다 춤유학하러 갔다가. 춤유학? 네, 학교에서, 무용학교에서 만났어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추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무용 경력 내내. 태어나서 본 사람 중에 하여튼 정말 너무너무 춤을 잘 잘 잘해서 깜짝 거야. 놀랐어요. 운명적인 만남이었네요. 감사합니다. 운 좋게도 부부의 춤을 직접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연습한 거 보여드리고 네네. 선생님도 흥 나시면 같이 추셔도 돼요. 네. 아, 이 과연 어떤 춤을 출까요? 와, 이 첫인상부터 강렬하죠? 이름하여 아프리칸 댄스. 아프리카 대륙에 다양한 춤을 섞어서 춘다고 하는데요. 특히 남편 다니엘은
세계적인 안무가들에게 러브콜을 받은 내공 있는 댄서랍니다. 다니엘 춤출 때 반했던 모습은 웃긴 모습이었어요. 되게 멋있는 춤을 추면서 웃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멋있는 척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이 사람이 막 웃으면서 춤을 추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경계심이 무너지고 같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춤을 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반했어요. 그 어떤 사랑의 말보다 춤에 반해버린 두 사람. 부부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고 아내의 나라 한국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 두 분이서 춤추는 모습을 보니까 서로 반하게 생겼네요. 격동적이고 아주 힘이 있어 보이네요. 에너지가 팍팍 쏟아지네. 굉장히 또 쉽게 시작할 수도 있어서 네. 저희 한 동작만 알려드릴까 봐요. 아프리카 특유의 리듬이 무척 흥겹네요. 빠르게 볼까요? 제 몸 안에 댄스 본능을 마음껏 뽐내봅니다. 이렇게 두 분이 항상 같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뭐 춤의 소통은 되겠는데 문화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야. 저희가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다른 문화에서 만난 커플이 많지 않다 보니까 문화 차이가 없냐고 하는데 저는 정말 솔직히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니도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문화가 너무 비슷해서 많이 놀랬거든요. Yeah, the only difficulty is the language and I'm trying my best for that. 한국어 이제 다니엘은 홍대에서 아프리칸 댄스의 열혈 전도사가 됐습니다. It was both mixed. I was worried. You know, I was very worried because for so far from my country, I feel alone in the universe. Like, I will just try to go. Maybe it's my destiny to, you know, to go to this side of the world, to be an ambassador of my culture, to let people know about me and to be with my family also. That's how I decided. I was just, that's what I can say. The both feeling was mixed, worrying and excited at the same time. Yeah. 홍대는 그런 부부를 껴안아줬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군데서 많이 수업을 진행을 해봤는데 이쪽 분들하고 가장 잘 맞았어요. 에너지가 잘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대중적이지 않은 걸 선호하는 분들이 이쪽 지역에 몰려 계시더라고요. 저희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곳이죠. 감사한 곳이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털을 내준 이제 둥지 같은 그런 곳이에요. 네. 홍대를 둥지 삼아 훨훨 비상하길 응원합니다. 신명나는 댄스로 에너지를 채우고 이번엔 다른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애매한 표정의 녀석. 재밌는 얘기를 건넬 것 같은데요. 웬 와인병이 쫙 앉아있네. 양조장? 구루마 양조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뭐,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 양조장이에요? 네, 저희 쌀로 술을 빚는 양조장입니다. 아, 이게 와인이에요? 아, 저희는 이제 막걸리랑 약주를 만들고 있어요. 막걸리요? 네네. 오, 아, 그래서 이렇게 누룩 냄새가 나오는구나. 네, 저희 지금 술을 적고 있어서 술 냄새도 나고 쌀도 지금 찌고 있어서. 있어가지고. 네. 이게 젊은 분들이네, 다. 아, 네. 아, 잠깐 들어가도 돼요? 네네, 안에서 보시면. 아유, 수고하시네요. 네, 네. 어이구. 복숭아로 만들고 있어요. 야, 복숭아 막걸리. 네. 그럼 여기는 직접들 와서 이게 마시나요? 아니면 판매를 어떻게 해요?
저희 개인 손님들이 진짜 와갖고 여기 수령을 가요. 아, 그래요? 인터넷으로 어. 예약 받아가지고 아. 되게 소량만 나오거든요. 아, 소량만? 네, 한 300-400병 이렇게 나와서 다 직접 찾으러 오세요. 저희가 인터넷에서 팔 수는 없어서. 아, 그렇구나. 저희가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이래 보여도 없어서. 이 막걸리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샛별들이군요. 저희 입으로 하긴 그렇지만, 네. 배짱 좋은 청년들이 서울 동네 한복판에 양조장을 연 건 지난해 2월. 전에 없던 특별한 막걸리를 빚기 위해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기존의 상식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쌀이 65도에서 70도 사이가 이제 알파 아밀라이드가 제일 활성화되는 온도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기서 바로 누룩이랑 같이 섞어주는 거예요. 기존에는 보통 그냥 쌀을 싹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누룩을 섞어주거든요. 그냥 좀 차가운 상태에서. 근데 저희는 좀 뜨거운 상태에서 같이 바로 섞어줍니다. 술이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삭고 풍미가 강해지고요. 뭐 알코올 도수도 많이 나오고요. 그게 저희 술의 특징입니다. 전통 방식의 과학을 더해 우리에게 익숙한 막걸리에서 새로운 맛을 발견했다는데요. 여기에 참신한 아이디어 첨가, 새콤달콤 향긋한 복숭아를 넣습니다. 저희가 술을 이제 쌀로만 발효를 시켰을 때 복숭아 맛이 약간 느껴졌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천도복숭아를 넣으면 되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천도복숭아 넣고 그게 되게 궁합이 좋아서 계속 넣게 됐습니다. 오, 고생했어. 어때? 청년들은 6개월 동안 다양한 재료를 조합해 막걸리의 천생연분을 찾았다는데요. 건포도와 레몬도 궁합이 잘 맞는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함.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한다네요. 이게 10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거의 다 타격 상태가 되고요. 저희는 저온이어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발효를 시키면 술이 다 완성이 되거든요. 그 술을 거르게 되면 이와 같이. 와, 빛깔 참 곱네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왜 막걸리에 빠진 걸까요?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더 재밌고 특히 중간중간에 좀 술이 안 나오면 좀 소상하기도 한데 그런 것도 이제 과정이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크는 것 같아요. 그냥. 도전 정신이 빛나는 청춘 막걸리는 손님들에겐 막걸리에 갇힌 와인이라고 불린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 모금 음미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이 약주라기 할 수가 없고 약주와 와인과 아, 막걸리와 뭐 짬뽕 된 술 같아. 네, 여러 가지 향이 굉장히 다양하네. 네? 입맛에 붙는 향이. 편견이란 낡은 틀을 깨고 색다른 막걸리를 빚는 청년들. 고객분들이 저희 술을 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중요한 자리에 가져가서 나눠 드실 때 그런 걸 보면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약간 꿈이 클 수도 있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술 정말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포부가 야무진 걸 보니 앞날도 술술 잘 풀리겠죠. 홍대 앞은 왠지 골목골목 재미난 일들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쑥떡쑥떡 케이크. 무지개 구름 설기. 이거 카페인데 떡도 파나 보구나.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는 카페죠? 네, 저희 떡 디저트 전문으로 하는 카페예요. 떡? 네. 아, 떡집이에요? 네. 어, 근데 어떻게 모양들이 다 이 빵 같아요? 감쪽같이 빵 행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떡이랍니다. 케이크도 교묘하게 꾸몄네요.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저랑 어머니랑 같이 만들고 있어요. 아, 어머니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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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아, 지금 떡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떡 만들고 있어요. 아, 밖에는 완전히 빵집 같고 네. 안에 들어오니까 네, 네. 진짜 떡집 같네요. 네. 아, 네. 이 케이크 만드신 거야? 네, 네. 와, 이렇게 일일이 색을 입혀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안에다 색을 넣어가지고. 와. 장식은 저희 큰딸 전문이고요. 아, 그래요? 아. 딱 만들어 주시면 저는 위에다 꽃 얹어가지고 장식하고 있어요. 오, 네. 그러면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보, 학교에서? 저는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어머니가 떡 공부를 오래 하셨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디저트에 들어가는 바탕떡은 10년간 떡을 전문적으로 배운 어머니가 만드는데요. 재미난 건 떡을 하게 된 동기가 다름 아닌 딸 때문이랍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다 보니까 그 폐백 음식 하는 게 예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 시집 갈 때 엄마 손으로 만들어주는 폐백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폐백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전통떡 나오는 것도 보니까 더 떡에 매료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통떡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점점 취미로 두기엔 아까운 실력과 솜씨를 갖게 됐다는데요. 부족한 건 단 하나, 젊은 감각. 그건 큰딸이 적임자였죠. 다 나왔어요? 응, 다 나왔어. 오늘은 색이 예쁘게 나왔다. 뜻을 합친 모녀는 1년 전 이곳에 떡 카페를 열고 퓨전 떡을 만들고 있는데요. 큰딸 지연 씨는 장식과 디자인 담당. 엄마 실력을 믿고 예쁘고 재밌는 떡 개발에 집중한답니다. 저희 집 손님들한테도 저는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는 엄마를 믿고 엄마의 맛을 딱 장담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 맛없으면 온 동네 다 소문내셔도 된다고. 이거 진짜 맛있으니까 한 번만 드셔보세요.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하고 있고 엄마가 만든 맛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저도 더 비주얼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맛 좋은 엄마 떡 위에 금손 지연 씨가 색색깔 앙금으로 실력 발휘를 하면 와, 이 떡의 화려한 변신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네요. 떡 케이크와 함께 모녀가 자신 있다는 퓨전 떡은 바로 앙증맞은 구름 모양의 백설기인데요. 일곱 빛깔 무지개가 포인트. 아, 귀엽죠? 아, 맛있겠다. 이게 참 먹기가 아까울 정도네요. 구름에 무지개가 떴어요. 네, 구름에 무지개가 떴어. 아이고. 예쁜 구름떡. 맛은 어떨까요? 어떠세요? 맛있어. 요즘 친구들은 점심 대용으로도 많이 먹겠어요. 네. 그죠? 점심시간에 오셔서 떡 하나, 커피 하나 이렇게 사가시는 분들 이렇게 역시 떡은 이렇게 손으로 먹어야 돼. 손발이 척척 맞는 모녀가 유일하게 안 맞을 때가 있다는데요. 바로 신메뉴를 개발할 때. 어머니는 상추떡처럼 잊혀가는 전통떡도 메뉴에 올려서 젊은이들에게 알리고 싶다는데요.
하지만 딸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젊은 층을 잡기 위해선 좀 더 통통 튀어야 한다는 거죠. 모녀의 동상이몽, 결과는 어떨까요? 야, 간식 타임. 엄마 떡 먹어봐, 와서. 엄마가 만들거나 언니가 만들거나 먹어봐,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옛날에 봄에는 쑥으로 쑥버무리 해먹고 여름에는 상추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상추떡을 해가지고 먹었어. 이거 매장에서 팔게? 이렇게 해갖고 팔면 잠 못 자는 사람들 수면제로 사가라게. 누가 사 먹어? 여기 홍대야, 홍대. 얘는. 그래서 얘는 전통떡이라고 써붙여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거 근데 예뻐서 건드리기 좀 아깝다. 근데 이거 어떻게 먹냐? 징그러워서. 왜 귀엽잖아. 귀엽긴 하는데 산뜻 먹기가 좀. 둘 다 조금 더 연구해 와. 아웅다웅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누가 먹어도 맛있는 그런 떡을 만들고 싶어요. 노력파 모녀가 탄생시킬 국민떡,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대 번화가를 벗어나니 옛 정치가 남은 서교동 주택가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공예인 나오셨는데.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뭐 배달 가시나 봐. 아, 저희가 주문 맡은 거. 네. 이제 다 이제 뭐 손 보고 다시 저거 복원을 해서 배송하려고 이제. 아, 뭐인데요? 이거 뭐 고가구도 있고 자개도 있고. 아. 우리 딱 두 가지만 해요. 고가구, 자개. 예. 아. 요거 주문 맡겨서. 이제 이게 다 복원할 거군요. 예, 이게 다 이제 거쳐서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 게 와요. 네, 네. 많이 못. 이게 지금 50년 넘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도 좀 잘 사시는 분 아니면 장만 못 해요. 그럼요. 예. 야, 지금 봐도 참 훌륭한 작품이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작업실에 다른 분들도 계셨네요. 노처한테까지 선생님이 오실 줄 상상도 못했네. 이야, 저 하시는 게 다 다르시겠네. 예. 그죠? 분업화돼 있어서. 복원 작업은 여러 사람의 손이 가는데요. 틀어진 문짝을 맞추고 흠집 나고 벗겨진 곳을 메우는 등 10가지가 넘는 공정을 거친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분들의 정교한 손에서 이루어지죠. 쟤네들은 지금 다 복원된 건가요? 요 앞에 거, 네. 요거는 이제 점검만 해서 나갈 거예요, 요쪽에는. 아. 요거는 아직 손 안 됐어요. 야. 주문 맡아놓은 운동이 이제. 요거는 이제 다 끝났을 거예요. 복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애착이 엄청 강하셔요. 네. 40년, 50년 쓰시다 보니까 평생 쓰시고 또 물려주셨어요, 이거는. 자그마한 거야. 아, 복원을 해서 새 생명을 얻었네, 이놈들은. 복원을 한 자개장은 처음 그 모습처럼 곱고 화려한 자태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연희동, 여기 이제 서교동, 여기 뭐 합정동이 조금 부촌이었어요. 좀 잘 사니까 좀 자개장을 갖고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실제로 개인 단독주택에서 이 자개장이 많이 나오긴 나오더라고. 이 자리에서 34년째 낡고 오래된 가구의 시간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 만드는 것보다 복원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신경이 더 많이 쓰여요. 가장 까다로운 복원 공정은 자개가 떨어진 부분을 다시 채워넣는 일을 하는데요. 먼저 똑같은 색의 자개를 찾아 본래 있던 문양 그대로 세심하게 자른 뒤 두께를 맞춰서 갈아줍니다. 약속한 것처럼 꼭 맞는 자개, 이게 복원의 기술이죠. 자개가
몽땅 다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것 같아서 다시 이 새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만들었을 때 좌우로 같이 이렇게 맛보게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갖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자개는 있는데 이 자개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 자개 이대로 이 모양을 여기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온패.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아까 말한 거, 이게. 이대로 시키면 이 안에 알이 들어있는 거예요. 알을 뭐 까먹고 이 껍데기 이게. 쉽게 말해서. 흔한 조개 껍데기를 갈고 또 갈아내면 보물이 되듯 낡고 오래돼 수명이다 한 가구도 수만 번의 손길이 닿으면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복원을 끝낸 자개장이 전 왠지 새 것보다 더 빛나는 것 같은데요. 그건 한 가족의 역사와 복원가의 노력이 알알이 담겼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묵묵히 걸어온 이 길도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얼마 안 가면 손 놔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세대예요. 없어요, 배우는 사람이. 그래도 낮은 실기한 얘기고 배워가지고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 손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게 염려스러워요. 모든 것이 변하는 시대. 어쩌면 고집처럼도 보이겠죠. 하지만 이분들은 말합니다. 그 어떤 존재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킬 때 가치가 있다고 말이죠. 이 골목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 몸도 불편하시고 날도 굳은데 어디 가세요? 아니, 지금 병원 갔다 오는 길입니다. 병원이요? 예예. 아, 치료받으러요. 아, 네. 이게 많이 다치셨네. 네, 박혈액이 4개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따님하고 갔다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요 돌봄 서비스 이용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아, 네. 네. 제가 병원에 갔다 오다가 보니까 이제 유인무지가 있어요, 우측 편 안에. 네네.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요. 네네. 직원이 나와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서 연락을 해갖고 보내줬어요. 아, 지금 저 대기 가시는 거예요? 예, 예, 진행하는 중입니다. 아, 네. 제가 이렇게 어떻게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아닙니다. 저 혼자 갈 수 있습니다. 아. 한 달이 넘었습니다, 벌써. 층계에서 다치셨어요? 예, 예, 층계에서요. 아, 이렇게 어떤 분이든지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전에는 이제 65세 이상이었는데, 네. 지금 50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저 하루에 몇 시간을 와서 도와주시나요? 60시간이에요. 자기가 1년에 쓰는 시간이 60시간인데요. 1년에요? 예, 예. 아. 그래서 저는 이제 2개월 동안에 네. 60시간 쓰고 있습니다. 아, 네. 돈 들어가는 건 없나요? 네, 무료입니다. 무료요? 예, 예, 예. 아. 제가 이렇게 다쳤을 때 돈 주고라도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 마침 다치고 일주일 후에 우편함에 보니까 그게 무료라고 유인무료가 있어서요. 전화를 했더니 금방 동사무에서 나와가지고 네. 또 구청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해주시더라고요. 아. 여기 나와서. 아, 여기요? 예, 예, 예. 열렸네, 아주. 아이고, 정말 저 우리 보호사님 덕분에 예, 예. 집안도 깔끔하시네, 아주. 야, 이렇게 파도 다 다듬어 주시고 아주 생활을 해 주시네. 예, 예, 예. 아, 괜찮습니다. 여기 편합니다. 예, 예. 예. 못하시니까. 이렇게 저 보호사님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네. 여러분들을 만나시잖아요. 보람도 느끼시겠어. 네, 어르신들이 이래도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도 좋죠. 네, 마음이 네. 좋죠. 예. 네, 네. 어려울 때 이렇게 두드릴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에요. 네. 생활하는데 불편하시고 어려우신 분들한테 많이 많이 알려야 되겠네요. 네. 네. 꼭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돌봄 SOS 센터입니다. 불편하죠. 예,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우선은 다치니까 계단 내려가는 거 걷는 게 불편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가요. 그래서 저분이 와서 많은 도움을 줘요. 시장도 받아주고 또 청소도 해주고 그러니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혼자선 생활하기 어렵거나 긴급 돌봄이 필요한 만 50세 이상은 누구나 신청 가능. 소소한 집안일도 해주며 가족처럼 곁에서 돌봐준다네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나 쓸고 닦고 하는데 이분은 뭐 일주일에 세 번 오니까 너무 좋아요. 깨끗하잖아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겐 간단한 집수리도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답니다. 서비스 분야가 총 8가지라네요. 어르신 이거 다 해놨습니다. 어우 잘했네요. 자식처럼 꼼꼼하게 마음을 써주니 어머니 마음이 한결 놓이시겠네요. 어머니 얼른 귀차하세요. 홍대 앞 골목 탐험을 계속 이어가 볼까요? 홍대 근처 이 골목길은 공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간판도 없는 작은 공방이 제 발길을 붙잡습니다. 와, 느리지만 한 사람을 위한 안경.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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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 어떻게? 아니 저 여기 수제 안경점인가 봐요? 아 네. 아 오늘 안경을 좀 만들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이 다 저 수제 안경이죠? 네. 어 안경이 참. 디자인해서 손으로 하나하나 다 만든 안경이에요. 어 안경이 참 예쁘네요. 좀 개성들이 있죠. 네. 한번 써보세요. 네? 이런 것도 한번 뭐 써보셔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어우, 이게 무거울 것 같은데 아주 가볍네요? 네. 어. 괜찮습니까? 아, 이쁘다. 먼저 쓰시던 거랑 좀 비슷한 느낌도. 예, 느낌이 비슷하네요. 많이 네. 안 튀고, 예. 아, 근데 이게 그냥 동그랗지가 않고 이 굴곡이 있네요. 네, 네. 아. 예, 겉에는 또 더. 시대 느낌을 내려고 더 거칠게 이런 걸 하고 아. 저희 또 이 수제 안경이 또 제가 이거 또 개발을 한 건데 네. 일반 안경으로는 되게 많이 틀린 점이 또 있어요. 이런 뭐 조립 구조 같은 걸 제가 또 개발을 해서 이렇게 어? 충격을 받으면 그냥 빠져요. 다시 그냥 조립하면 돼요. 아하. 그래서 뭐 교체라든가 네네. 수리라든가 이런 데에도 좀 더 용이한 편하게 돼 있구나. 수제품만의 멋과 개성은 물론 실용성까지 갖췄네요. 그럼 이 많은 안경을 직접 디자인도 하나요? 예, 저 원래 안경 디자이너를 좀 오래 했어요.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안경 디자인도 물론 하지만 이렇게 손으로 직접도 만들고. 안경 깎는 남자 종필 씨는 25년 외길을 걸은 1세대 안경 디자이너랍니다. 1세대 디자이너는 이제 현직에서는 지금 현재는 저 혼자뿐인데요. 쓸쓸하고 외롭다기보다는 앞으로 할 게 더 많이 있어서 오히려 더 그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재미있어서 그래서 또 버티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경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일이 즐거워 스스로 천직이라 여기는 종필 씨.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손으로 깎아서 그가 하루에 완성하는 안경은 두 개라는데요.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계속하기 힘든 일이겠죠. 저희 안경을
하는 목적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희 만든 안경이 그 쓰신 분들이 되게 기분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쓰고 있으신 분들을 보면은 저분들이 되게 기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뿐더러 그걸 보는 사실은 제가 더 기쁘죠. 자신이 만든 안경을 쓰면 조금은 세상도 달라 보이길 바라는 종필 씨. 느리겠지만 언젠간 그런 세상이 올 것도 같네요. 이번엔 합정동으로 향했습니다. 이 빌라들이 양옆으로 아주 촘촘히 있네요. 이 대학가가 가깝고 이 교통이 편리해서 아마 젊은 청춘들이 많이 살 것 같아요. 어디서 기타 소리가 들리나요? 빨래. 아, 빨래방이구나. 소리 주인공이 여기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뭐 빨래방에서 노래하고 있네요. 아, 아, 빨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기다리면서 노래하고 있구나. 아, 네, 우쿨렐레 연습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 이거 음악 하는 분이에요? 네. 어. 밴드랑 노래랑 좀 하고 있어요. 아, 밴드 활동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됐어요, 밴드 아직? 저 한 5년? 5년? 정도 됐어요. 대전에서 살다가 이제 음악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한 올라온 지 3-4년 정도 됐어요. 3-4년? 네. 오. 아, 여기가 좋은 게 제가 이거를 쓰느라고 자주 더 오거든요. 다른 데도 많은데. 빨래방 메모장. 네. 이게 여기만 있는 건데 네. 보통 이게 원래 이 코인 빨래방에 건의사항 같은 걸 쓰라고 사장님이 놓으신 건데 네. 여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고민이랑 사는 얘기 같은 거를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답글 달고 막 쓰는 게 너무 재밌어서 네 여기 와서 꼭 빨래해요. 아, 그거 일기장이네요, 뭐. 그렇죠. 메모장, 네, 일기장. 네. 10월 12일 토요일. 고향에서 올라와 혼자 살면서 회사 다니는데 너무 외롭고 첫 사회생활은 매일매일이 새롭고 눈칫밥만 먹으면서 보내는 것 같아요. 합정동 빨래방 일기장에는 오늘을 사는 청년들의 기쁨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연 씨도 여기 뭐 썼어요? 네. 아, 한번. 아. 요거요? 네. 오늘은 피곤하고 지치는 날이라 그런지 유난히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네요. 엄마 보고 싶다. 아이고. 또 보니까 또 울컥하네 또. 여느 청춘들처럼 지연 씨에게 타향살이는 때때로 외롭고 가끔은 서글픕니다. 그럴 때 일기장이 좋은 위안이 된다네요. 동네 사람이 쓴 거지만 익명이라도 그래도 이렇게 내 주위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을 보고 공감할 수 있으니까 더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얼룩진 마음도 말끔하게 세탁해주죠. 되게 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따뜻한 동네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이렇게 보면 응원도 많이 해주고 위로도 많이 해주니까 제 글이 아니더라도 뭔가 같이 위로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시절의 고민과 방황을 전들 왜 모를까요? 저도 응원의 덧글을 남겨봅니다. 제 마음이 전해졌겠죠? 만나지 않아도 전해지는 따뜻한 정이 있는 곳. 합정동이 더 특별해집니다.
구경거리 많은 동네에 왔으니 부지런히 발품을 팝니다. 사진 온실은 사진가, 사진기를 보지 않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촬영하는 하프미러 셀프 사진관입니다. 사진관인데 혼자 찍는 셀프 사진관. 궁금하면 물어봐야죠. 안녕하세요. 아, 난 또 셀프 사진관이라 해서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더니.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아, 지나다가 뭐 셀프 사진관이라고 그래서. 아, 네. 여기는 거울을 통해서 셀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 순간 자기 표정이나 포즈 보면서 그 20분 동안 코스 같은 거 제한 없이 마음껏 자기가 찍고 싶은 표정, 포즈 같은 거 하면서 찍을 수 있는 사진관입니다. 아, 네. 거울 속을 통해서요? 네. 사진 작가도 계신데. 네. 이렇게 혼자 와서 셀프 사진을 찍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궁금하네요. 아, 이분들도 두 분이서 셀카로 찍은 거예요? 네, 이쪽 안쪽에서 이렇게 셀프 웨딩 찍었던 분들인데요. 굉장히 자연스럽네. 이 포즈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네. 저는 이게 저 혼밥 혼술은 들어봤는데 혼사는 또 처음 들어보네. 요즘 이게 새로운 트렌드인가 봐요. 네, 요새. 그 혼자서도 이렇게 본인에게 선물처럼 의미 있는 시간들을 주고 싶어서. 네, 오시는 네. 분들도 좀 많이 계세요. 아, 요즘 사람들은 가장 나다운 모습을 사랑한다죠. 이런 자연스러움이 셀프 사진관이 생긴 이유기도 하답니다. 인물 사진을 찍다 보면 아무래도 제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모델에게 좀 요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지 않은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그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사람이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다가 거울을 보면서 찍을 수 있는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셀프 사진관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저도 한번 찍을 수 있나요? 네, 촬영 한번. 네, 네. 오, 셀프 사진을 찍는 전용방이 있네요. 한 면을 채운 큰 거울. 이 거울을 보면서 찍는 거겠죠. 이게 거울이 카메라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울 속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힌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그렇구나. 드디어 김영철의 셀카 타임. 포즈가 어느 게 좋을까? 이거 재밌는데요. 사실 제가 셀카는 어색해서 잘 안 찍는데 요건 촬영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어디 잘 나온 것 같나요? 저는 사진의 추억까지 얻어 마음에 드네요. 셀프로 찍으면은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인하고 와서 이렇게 같이 포즈를 잡고 자기들 마음대로 표정도 하면은 그리고 또 흑백이라 사진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요즘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도 이렇게 셀프 사진으로 남겨 기념한다는데요. 축하합니다. 온전히 주인공들만의 특별한 경험이 됐겠죠. 셀프 결혼 촬영 개념으로 해가지고 찍으러 왔어요. 이제 딴 데에서 찍게 된다면은 이제 포토그래퍼님께서 지정해주신 포즈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진짜 저희가 아닌 느낌인데 여기서 이렇게 거울을 보고 그냥 온전히 그냥 방에서 저희 둘만 있다 보니까 되게 편안하게 자연스러운 포즈라든지 표정이 나와서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셀프 사진관은 손님들이 어떤 사진을 가져가길 바랄까요? 일단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어떤 사진? 그러니까 그 촬영된 사진을 보고 이렇게 한 번씩 그때의 어떤 기억, 추억들을 되새길 수도 있고요. 자기와 마주했던 어떤 경험들이 담겨있는 사진으로
자기에게 한 번씩 이렇게 말을 걸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사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인생 샷을 원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죠. 오늘은 혼자라도 충분히 즐겁고 재미있는 서교동 합정동을 걷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혼자 가는 분들이 눈에 더 띕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기 어쩐 일이세요? 예. 어디에 가셔요? 아, 제가 여기 가게를 해가지고 장을 좀 봐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가게요? 네네네. 아. 식당은 아니고 같이 요리 수업을 좀 하고 또 수업 같이 하신 분들이 같이 식사도 하는 약간 소셜 다이닝도 섞여 있는. 그럼 손님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리 클래스를 하고요. 네. 같이 제가 이제 알려드리면 같이 좀 만들어 보시고. 아. 식사도 하시고. 네. 구경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러세요. 네. 네. 아.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특별한 곳이라는데요. 오. 궁금하시죠? 근데 어떻게? 아, 감사합니다.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 예, 여기가 이제 뭐 공간도 작고 이래서 네. 많이 손님이 오시진 않고요. 이제 보통 네 분에서 여섯 분 정도만 딱 오세요. 하루에? 네, 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한 팀씩. 아하. 네, 그래서 여기서 같이 요리 하시고 아. 이제 요리 끝나면 저쪽 테이블에서 같이 드시고. 근데 이렇게 해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 팀으로 네 분에서 여섯 분이 오시기도 하지만 또 각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오시기도 해요. 그래서 낯선 분들이랑 같이 약간 어떤 요리라는 매개체로 이렇게 음식을 해보고 나누고 그러면서 좀 뭔가 삶도 나누고 따뜻함을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을 아. 열었어요. 10년 전 뉴욕에서 금융회사를 다니던 선영 씨가 돌연 요리사복을 입은 이유는 요리가 데워주는 삶의 따뜻함 때문이었답니다. 직장이 뭐 돈을 많이 주고 그런 건 좋았지만 사실 저한테 어떤 삶의 의미를 주진 못했었는데 삶의 의미란 게 뭐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매 순간순간 내가 이걸 하면서 살아있음이 즐거울 수 있는 거. 근데 요리는 저한테 그거를 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년 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선영 씨는 누구보다 따뜻한 밥 한 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요리를 가르쳐주고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혼밥족들뿐만 아니라 오랜 친구들도 한 팀으로 많이 찾는답니다. 잘 돼가고 있나? 이렇게 맛있겠다. 혼밥은 우리 캐서 이게 비주얼이 좋은데? 그러니까 함께 만들면 뭐든 맛있죠. 이제 열어보면 제 밥이 다 익었거든요. 맛있는 요리를 함께 나눈다는 건 생각만 해도 흐뭇한 일. 혼자 사는 청춘들에겐 꿈의 요리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더 소중하죠. 보통 저희가 직접 만들고 저희만의 공간에서 먹는다는 게 되게 뭔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좀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드디어 근사한 만찬이 완성됐습니다. 지친 일상에 힐링을 주는 선물 같은 밥상이네요. 오랜만이야. 맛있다. 혼밥이 낯설지 않은 시대. 여기 청춘들을 보고 있으니 이들에겐 부족한 건 영양이 아니라 정인 것 같습니다. 보통 혼자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저도 그렇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요리하거나 같이 먹고 하는 상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식이 주는 힘은 일단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고 그러다 보면 주위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일단 여기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조금 더 재밌는 것 다른 거 뭐 생기지 않을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오늘 누구와 함께 저녁을 드셨나요? 부디 행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홍대 거리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수많은 꿈을 만났습니다. 막걸리 3인방은 열정과 패기로 성공을 빚고 어르신들은 변함없이 자리를 지킬 수 있길 바라죠. 선영 씨의 행복한 밥상은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이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길 저도 소망합니다.